다중우주 7. 그 이런 다중우주.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앞에 영상에서 끈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끈이론에서 파생되는 두 가지 종류의 다중우주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끈이론이 M이론으로 진화하면서 최종 입자의 후보가 1차원의 끈에서 N차원 브레인으로 일반화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이때 끈 또는 브레인의 크기도 더 이상 작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브레인의 크기는 에너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충분히 크면 브레인의 크기도 얼마든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심지어 무한히 큰 브레인도 존재할 수 있다. 만일 1차원 브레인인 끈이 무한히 크다면 여러분은 수직선처럼 끝없이 뻗어나간 끈을 상상할 수 있다. 2차원이라면 무한히 펼쳐져 있는 평면을 상상하면 된다. 그렇다면 3차원 존재인 3브레인이 무한히 크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실체다. 1차원이나 2차원 브레인은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 속에 있는 걸 상상할 수 있지만 3차원 브레인이 무한하다면 그것은 3차원 공간 내에 있을 수 없다. 아마 눈치챈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3차원 공간 그 자체다. 끈이론학자들은 이를 브레인 세계 가설이라고 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중우주를 브레인 다중우주라 부른다. M이론은 고차원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3브레인은 고차원의 바다를 표류하는 거대한 물방울로 상상할 수 있다. 사실 인간의 뇌는 3차원 브레인 두 개가 공존하는 모습을 3차원 공간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차원의 차수를 하나 낮춰 우리 우주를 3차원 공간을 떠도는 2차원 브레인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우리 우주의 모습은 두께가 없는 2차원 평면 브레인이 된다. 그러면 3차원 공간상에서는 이런 이 브레인이 얼마든지 떠다닐 수 있다. 하나의 브레인이 각각 하나의 우주이므로 이는 명백한 다중우주다. 게다가 두 개의 브레인이 아주 가까이 위치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인식할 수 없다. 앞에서 누벼이은 다중우주나 급팽창 다중우주가 너무 멀어서 볼 수 없다면 브레인 다중우주는 차원이 달라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게 다 뭔 대수란 말인가?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M이론에 따르면 두 개의 브레인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존재가 딱 하나 있다. 상상했는가? 바로 중력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다른 1차원의 끈들은 브레인에 묶여 있어서 차원을 벗어날 수 없지만 중력자만은 고리 모양의 동그란 끈을 형성하기 때문에 브레인 사이를 날아다닐 수 있다. 즉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브레인 평행우주는 우리 우주와 중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심지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암흑물질의 정체가 다른 브레인 평행우주 속에 은하라는 가설도 존재한다. 즉 암흑물질은 다른 우주 속의 은하가 우리 은하에 미치는 중력이라는 얘기다. 아직 상상일 뿐이지만 어쨌든 브레인 세계 가설에 따르면 다른 평행우주는 중력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이쯤 되면 아마도 영화 인터스텔라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쿠퍼는 웜홀을 통해 테서렉트라는 5차원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쿠퍼는 테서렉트가 과거의 3차원 공간과는 분리되어 있지만 중력을 이용하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쿠퍼는 중력으로 시계를 움직여 딸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인터스텔라 영화 속의 테서렉트는 일종의 브레인 평행우주인 것이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두 개의 3차원 브레인이 충돌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도 있다. 우주 충돌 시나리오인데 두 개의 3브레인이 부딪혀서 서로 튕겨나가고 그것이 중력에 의해 다시 부딪히는 주기적 다중우주다. 과학자들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빅 스플랫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스플랫은 납작한 것이 충돌할 때 나는 철석과 같은 의성어이다. 아마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심벌즈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이 그려질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 다중우주 이야기는 끈이론의 여분 차원에서 시작한다. 끈이론에서는 6개의 여분 차원이 아주 작은 공간 속에 똘똘 말려있고 이 속에서 끈이 진동한다고 했다. 그리고 끈이론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 아주 작은 6차원의 세계는 수학자 칼라비와 야우 가구아난, 칼라비 야우 다양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6차원 공간이다. 다음이 보통 칼라비 야우 다양체를 표현하는 이미지이지만 6차원 이미지를 2차원 평면에 그린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끈이론의 복잡한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보자. 1. 끈이론에서는 끈의 진동 패턴이 입자의 특성을 결정한다. 2. 끈은 아주 작은 여분 차원 속에서 진동하며 따라서 여분 차원의 형태가 진동 패턴을 결정한다. 3. 따라서 여분 차원의 형태에 따라 입자의 특성이 결정되고 이 입자의 특성에 따라 우주가 결정된다. 4. 그런데 계산해보니 가능한 여분 차원의 수는 적어도 10의 500제곱까지다. 이건 그냥 무한대라고 부르는 편이 나은 숫자다. 레너드 서스킨드는 이를 랜드스케이프, 즉 우주의 풍경이라고 불렀다. 5.
이 중에 왜 하필 하나의 여분 차원만 선택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일까? 6. 이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와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는 1편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었다. 적어도 10의 124제곱까지의 가능성 중에 왜 하필 우리 우주의 특별한 우주상수가 선택된 것일까? 7. 이것이 인류 원리다. 우주는 우리 인류가 존재하도록 미세 조정된 것처럼 보인다. 아니 대체 왜? 8. 그런데 끈이론에서 가능한 우주의 특성 10의 500제곱까지는 10의 124제곱까지의 다양한 우주상수를 가진 우주를 몽땅 만들고도 한참 남는다. 9. 이 모든 우주가 실현된다면 모든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다. 10. 이것이 랜드스케이프 다중우주다. 끝! 앞서 얘기한 끈이론을 다시 상기해보자. 여분 차원의 가짓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끈이론이 갖고 있는 결정적 결함이었다. 하지만 다중우주를 고려하면 그 결함이 순식간에 장점으로 바뀐다. 이제 여분 차원은 우주적 DNA라고 할 수 있다. 마치 DNA의 다양한 조합이 다양한 생명체를 창출하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여분 차원들이 다양한 우주를 만들어낸다. 놀랍도록 다양한 여분 차원의 기하학이 놀랍도록 다양한 우주적 풍경을 작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랜드스케이프 다중우주 우주는 급팽창 이론과 끈 이론을 합친 다중우주론이다. 영원한 인플레이션에 의하면 가능한 우주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라톤 장의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무한히 증가한다. 우주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산에서 공이 굴러떨어지는 것에 비유해보자.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가진 공이 굴러떨어지고 그 낙차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물질로 뿜어져 나오면서 새로운 우주가 시작된다. 이때 산의 높이는 해당 우주의 우주상수를 결정하고 공이 안착한 골짜기는 여분 차원의 형태를 나타낸다. 공이 골짜기로 굴러떨어질 때마다 특정한 우주상수와 여분 차원을 갖는 우주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셈이다. 즉, 영원한 인플레이션에 의해 끈이론에서 예측한 10의 500제곱까지의 모든 가능한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드높다. 이건 마치 우리 우주라는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 로또 복권을 깡그리 구매하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우리 우주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엄청난 다중우주를 도입하는 것은 지나친 공간의 낭비라는 얘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실험으로 증명될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저 영화나 SF 소설을 볼 때나 유용한 얘기? 하지만 브레인 다중우주와 랜드스케이프 다중우주는 증명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브레인 다중우주에서 브레인끼리 충돌할 때 방출되는 중력파는 인플레이션 이론이 예측하는 중력파보다 훨씬 약하다. 따라서 중력파의 세계를 측정할 수 있다면 끈이론과 급팽창 이론 중 하나의 무게가 실릴 것이다. 또한 여분 차원의 존재를 관측할 수도 있다. 여분 차원이 존재한다면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중력이 강해질 것이다. 여분 차원도 중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 미세한 차이를 측정할 수만 있다면 여분 차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게다가 이처럼 아주 좁은 공간에서 중력이 더욱 강해진다면 아주 작은 미니 블랙홀도 가능하다. 만일 미니 블랙홀을 만들 수 있다면 이는 끈이론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끈이론에서 파생되는 두 개의 다중우주, 즉 브레인 다중우주와 랜드스케이프 다중우주에 대해 살펴봤다. 브레인 다중우주에서 나온 주기적 다중우주는 덤이다. 이 모든 끈이론 다중우주는 차원의 확장에 기초하고 있다. 차원을 확장하면 이야기의 차원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3차원에 사는 존재가 2차원 세계를 방문했다고 하자. 그는 어떤 은행이라도 털 수 있고 어떤 감옥에서도 탈출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을 보자. 2차원 상에 원을 하나 그리면 2차원 존재는 이 원 안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거나 나올 수 없다. 하지만 3차원 존재에게는 식은죽 먹기다. 볼짝 뛰기만 하면 된다. 2차원 존재가 이것을 보면 3차원 존재가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것이 1897년 웰스의 위대한 SF 소설 투명인간의 아이디어다. 소설 속 주인공은 4차원을 이용해서 자신을 투명하게 만든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는 차원이 다른 평행우주가 수시로 등장한다. 악의 화신 도르마무가 사는 다크 디멘션,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러 디멘션 등 영화 속에 스트레인지 박사가 중상을 입어 여친인 의사가 수술하는 장면이 있다. 스트레인지 박사가 누워있는 수술대 위에 갑자기 유령처럼 또 하나의 스트레인지 박사가 나타난다. 소스라치게 놀란 여친은 이제 유체 이탈까지 하느냐고 투덜대지만 그 장면을 유심히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고스트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걸 눈치챘을 것이다. 뭔가 유리벽 같은 곳에서 상체만 튀어나온 이미지인데 다른 차원의 스트레인지 박사가 우리 차원으로 고개를 쑥 내민 모습이다. 자,
끈이론에 의해 우리 우주는 시공간뿐 아니라 차원으로까지 확장됐다. 이쯤 되면 위대한 소설가 보르헤스의 바벨의 도서관이 떠오른다. 바벨의 도서관에는 인간의 문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책이 있다. 도서관이 얼마나 큰지 책장에서 책이 떨어지면 바닥에 닿기 전에 썩어서 없어질 정도다. 도서관의 크기가 무한이라면 모든 책의 이름을 담고 있는 책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도서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우주를 설명하는 책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금지되지 않는 모든 것은 의무사항이다.